세 번째 인물은 자 공불리 공효진 씨입니다. 결혼한답니다, 상현 변호사님. 네. 누구랑 합니까? 바로 케빈 오라는 가수입니다. 케빈 오. 케빈 오는 그 엠넷에서 했던 그 슈퍼스타 K 시즌 7에서 우승을 한 이 가수이고요. 네.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굉장히 뭐 다트머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다 해서 뭐 수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. 외모도 출중한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나이 차는 10살 정도. 10살. 예, 연상 연하 커플이고. 연상. 네. 예, 아주 멋있는 사람과 내가 이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한. 근데 그 멋있는 사람, 아름다운 사람 바로 공효진 배우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방송 전에 공효진 씨 결혼 소식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윤석 대변인께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너무나 부러워했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많이 여전히 아쉬우십니까? 아니 뭐 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케빈 오라는 분은 사실 좀 생소하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은 예, 상황인가요? 저도 네. 공효진 씨가 누구랑 결혼을 해라고 했을 때 케빈 오가 누구시지 해서 저도 찾아봤었는데 사실 네. 결혼의 조짐은 보였었다라고 해요. 케빈 오와 공개 열애를 한 게 올 4월부터였는데 네. 공효진 씨가 또 손예진 씨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손예진 씨와 현빈 씨가 결혼을 할 때 네. 이 부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. 공개 열애 중인데 부케까지 받았으면 다음 수순은 뭘까? 역시나 두 사람의 결혼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행복한 날들이 그게 맞겠죠? 아, 그럼요. 네. 알겠습니다.